이재명 따라하기 의료계 몸살 부산 얘기까지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가 점점 회복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 대표의 이송 관련해서요. 헬기를 띄운 건 특혜 아니냐 혹은 부산 지역 의료를 비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의료진 집단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한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측 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소년 의사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출한 지도부 전원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헬기 사용 관련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력을 행사를 한 것이고 특혜를 요구를 한 것이고 진료에 있어서의 패스트트랙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들 순서를 끼워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료계, 일부 의료계와 민주당 측의 반박을 저희가 화면으로 일단 교차로 만나봤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의료계, 일부 의료계의 법적 대응.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이재명 대표 측입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 국민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국회 용어를 사용해서 신속 처리한 건 진료 패스트트랙 아니었냐. 수술 세칙이다. 다음 화면.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했던 부산대병원 의료진 의견 수용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헬기 이송 특혜를 제공했다. 이게 지금 법적 문제로까지 좀 비화되는 조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쨌거나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와 또 이런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이번 문제까지 또 이렇게 검찰 고발로 인해서 또 한번 수사를 직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대와 부산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협의 이전에 일단 가족 측과 일단 민주당 측에서 병원에 옮기는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그 요구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런 이동 수단을 뭘로 정할 것이냐. 예. 아마 여기에서가 제일 핵심적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국무총리 훈령이라든지 응급의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따르면 이 응급 헬기, 의료 헬기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생명이 어떤 위중에 처해 있거나 사지절단이라든지 관통상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굉장히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의 당시의 어떤 이 테러를 상처난 것을 굉장히 위중한 걸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일단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위중한 상태였는가. 자,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예. 하나는 당시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무언의 압박이나 아니면 공개적인 압박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왜냐? 소방청이 일단 관리하는 소방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부산 지역에 두 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소방청의 그냥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한 것인지. 자, 우리 대표님 가니까 헬기를 내달라. 왜냐하면 소방청 같은 경우는 국회 행정안전위에 아마 그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고 야당 대표기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거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제 법률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 아마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무언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 이렇게 해달라. 라는 식의 어떤 압박이 있었다 그러면 예. 이것 또한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단체 얘기는 특혜 아니냐. 뭐 지역 비하 논란을 떠나서 일단 첫 번째가 명백한 수술 세칙이자 특혜 요구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근데 이제 차재현 교수님 일단 네. 시작부터 팩트체크를 해야 될게 민주당은 업무방해한 적 없다. 의사단체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헬기 이송 이뤄진 이라고 했는데
제가 주말 새 저희 채널의 취재진도 그렇고 저도 취재해본 말에 따르면 부산대 얘기는 헬기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산대. 그러면 이거 글쎄요. 이제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대는 실제로 헬기를 띄우자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부산대에도 헬기 요청을 안 했고 그럼 서울대에서 요청을 했을까요? 그럼 서울대에서는 헬기 요청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도 어느 누구도 헬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경찰이 아마 이 관련된 고발이 돌았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면 아마 드러나겠죠. 그런데 예. 사실 뭐 이 전원 요청이라는 것 자체는 예. 뭐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다른 병원 가겠다고 한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결국은 지금 헬기를 띄우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소방청에서 지금 관할하는 헬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초기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부상소방본부에서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 윤 대통령이 사실 이 지금 이 사고가 처음 터졌을 때 이 지금 관계 부처에다 내린 지시가 이재명 대표의 이송과 치료에는 그러니까 이 지원을 최대한 다 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소방청 차원에서 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지금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됐을 가능성도 예.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 병원으로의 전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사례가 깊지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러한 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뭐 일종의 지역 의사제라든지 공공 지금 의대를 이야기했던 그러한 민주당의 정책적 방향하고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심판은 저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 아마 상당히 심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고발을 해서 법률적 잣대로 심판을 해야 될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을 법적인 것까지 끊어들이는 것 자체는 좀 문제다, 차재현 교수님. 다만 차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협조, 수술을 지시했다. 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에, 피습 이후에 빨리 좀 회복하게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헬기 이송 이후인지 직전인지 이거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진 이후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좀 그 시점은 따져봐야 되니까 저희도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재래 변호사님, 네. 법적인 거 실제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아쉽게도 정치적인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넘어갔다면 네. 이재명 대표 포함한 이 대표 측 이 고발전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사회 측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을 고발을 했죠. 대한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지금 부산대와 서울대에서의 서로 간의 그 이야기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전원 요청을 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로 이송을 한 것이라면 예. 부산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들은 이미 수술 준비를 해놨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서울로 이송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면은 그렇다면 부산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서울대로 간 것이 또 문제라면 서울대 병원에도 역시 업무방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응급 헬기를 썼는데 우리 국민들 누가 응급 헬기 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고발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까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응급 헬기를 사용한 것도 역시 응급구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불법적인 것이냐? 그렇다면 조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또 오늘 의사회에서 고발이 들어갔고 그러게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치인과 관련된 고발 사건은 잘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문제 없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사 단체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법적인 부분까지 넘어간 것이 안타깝
있기는 하지만 꽤 조사가 이제 깊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재현 변호사께서 법적인 얘기를 좀 더 덧붙여 주셨는데 결국은 그 헬기를 띄우자고 했던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는 주체가 경찰 조사 결과 정확히 드러나면 네. 법적 문제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네. 거예요. 사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에 짚어봤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김지호 부실장이 이 글을 썼다 지우긴 했지만 이게 위법하면 윤리적으로 비난받고 사과할 일은 아니야. 불법이면 조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한 의사 단체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미치는 파장,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일 텐데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나도 급하고 서울로 좀 옮겨달라 혹은 헬기를 불러달라 이런 응급 환자들 이송 요구가 많아졌다는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이제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분노를 담아서 현장의 의료진들한테 표출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제보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19를 부르면 무료지만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부터 저항감이 상당히 많이 심했었고요. 왜 나는 119를 불러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이송을 해주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대한응급의학협회 회장 이영민 회장의 말은 저희 제작진에게 전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서울로 보내달라, 병원 옮겨달라는 목소리가 꽤 들었고 아니 공짜 119 구급차 아니냐 불러달라는 요구도 좀 빗발치고 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공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정. 의료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어떤 의료를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또 병원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전 과정을 보면 상당히 특혜성이 좀 짙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정도의 상처가 있는 분이 그러면 내가 지금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부담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뭐 보통 서울까지 가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119 저런 응급 헬기는 전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국가 세금으로 이게 왜냐 응급한 상황에 의료진의 필요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무료로 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모양입니다. 나 병원에 옮겨달라. 그리고 옮기는데 우리가 119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139라고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부담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옮기고 싶을 때 그 본인의 어떤 자비 부담을 옮기는 게 있고요. 예. 저렇게 119 구급대가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119 구급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본인의 이 그 긴급 상황이면 그 자체는 일단 이 무료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다들 그렇게 이 하나의 기준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아마 의사분들도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전국의 의사 단체가 이게 우후죽순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비본질적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근데 다만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우리가 거봐 그러지 않았냐. 이거 서울로 이동하고 싶다. 헬기 띄워달라는 목소리가 제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거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생각도 좀 있지 않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저 특혜 내지는 뭐 특권을 누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저런 어떤 고소고발이나 혹은 그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보고 조금 억지스러운 면조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닥터헬기 사용을 민주당이 요청한다 그래서 소방청이나 소방본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에 기초해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의료진의 요청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지금 그와 관련돼서 부산대 관계자하고 진술이 엇갈리는데 그건 수사를 해보면 드러날 문제라고 일단 부산대 보고요. 측은 부산대 외상센터 측은 본인들은 헬기를 띄우자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본부나 소방청이 민주당 국회의원 누군가가 예. 띄워달라고 해서 띄웠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게 밝혀지면 큰 문제죠. 아니 소방청이나 소방본부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적으로.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이게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받지 않은 것,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한 것, 그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 등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다소 좀 민주당의 판단이 어긋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논란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우리의 의도를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이렇게 왜곡하지 말아라. 이 대응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빨리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탄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한의사협회도 찾아가고 예. 부산대 병원도 찾아가고 부산의사회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지역 의료 인프라의 이런 격차라든지 예. 또 뭐 지역 의료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를테면 서울의 5대 병원만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예. 식으로 이걸 빨리 진화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계속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 프레임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총선 앞두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이 민주당에 조언하시는 건 민주당 측은 가짜뉴스다, 위법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면 정치인답게 뭐 의사에 찾아가고 부산 의사에 방문하고 나 본심 그게 아니고 피스백 경황 없었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이 논란 수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만 확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건 하는 것대로 하더라도 예. 정치적 대응을 한편으로 해야죠. 그 실제 현장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따라하기, 의료진들의 볼멘 목소리 이런 제보들. 나도 서울로 병원 옮겨달라, 공짜 119 태워달라 이런 사람들이 좀 20건 이상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대한응급의학회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계, 일부 의료계 법적 조치 말고도 부산의사회에 이어서 성남, 대전, 울산 다른 지역 의사회의 비판 성명도 있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지도까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부산 의료계,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걸 시작으로 저희가 금요일에는 광주, 서울 얘기를 했다면 뭐 우죽순으로 지금 집단 반발, 특히 성남시 의회도 지역 진료 외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지금 민주당과 혹은 뭐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지금 민주당과 의료계의 전면전 양상에 대해서 그게 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증언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의협 자체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고요. 또 지방의사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서울 중심의 지금 의료 이게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중소규모의 병원들이 사실 많이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KTX가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또 서울로 다 갑니다. 굉장히 그 환자들의 어떤 서울 이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지방 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어쨌건 의대 증원을 더 넓히자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사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책의 어떤 지금 이 굉장히 의료계가 이 상황에 민감한 시점에 딱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거를 침으로 탁 터뜨려 버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우리 정청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하는 곳에 가서 치료받자. 그건 누구나 다 가지는 생각인데 예. 차마 정치인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올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즉 욕망을 다 건드려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아 내가 그런 욕망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가도 되겠구나 라는 걸 그냥 터뜨려버린 거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항상 그 예전에 2021년 저도 기억납니다만 12월 달에 본인이 이제 의료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성남의료원 만들고 경기도도 만들고 뭐 하여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지역의 발전을 기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지방의료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이 결국은 다 잘하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럼 지방은 못한 곳이냐? 아니거든요. 지방도 꽤 잘하는 곳이 많고 다 의사의 수준 자체는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주 어떤 고도의 어떤 병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어떤 외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산대 의대가 임상 경험도 많고 전문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주장했던 제1야당의 대표가 나는 서울로 갈래 라고 이제 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사회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뭘로 지금 이 수습을 하겠습니까?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성명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앞서 쭉 짚어봤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두 번째가 바로 의사회들이 계속 얘기하는 바로 지역 의료 비하 논란입니다. 사실 여기에 성남시 의사회까지 이 대표 비판에 가세를 한 셈입니다. 이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두 번 8년 동안 성남시장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성남의료원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또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돼서 2013년에 저희가 착공을 했고 작년에 개원을 해서 무려 18년의 긴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주민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물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말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남의료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과거의 정치 결심한 이유기도 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의료 혹은 공공의료 지역 거점 의료에 대한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을 2년 동안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성남 의료원을 정치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요. 이번에 본인이 그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후에 서울로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가족들이 그 간호를 위해서 그 서울로 이송을 원했다면은 가족들은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으로 갔었던 게 더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공공의료의 그 본인이 생각해왔던 그동안 주장했던 것에도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서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도 아니고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의사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의사들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지역에서의 환자들은 다 서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준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모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의사회에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로 뼈아픈 부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성남시 의사회까지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사실 그러면 뭐 성남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모든 의사회, 의료 단체들이 이번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피습 사건 이후에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이제 민주당 사람 몇몇이 뭐 잘하는 병원이라고 언급하다가 부산 의료계에 극렬 반발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